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가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. 일하고 있는데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다고. 자기가 급여를 준 거마다 다시 줘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잘 모르겠고 난 못 주겠다.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더라고. 우리 아들이 한 2억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지. 그리고서 스팸을 해놨어요. 그래서부터 내 은행으로 1억씩 입금되면서. 아, 아버지한테도 그랬군요. 지난 2월 15일부터 아버지 계좌로도 시작된 협박성 테러. 누군가 일원과 함께 보내온 내용은 아들 대신 돈을 갚으라는 말들이었습니다. 아, 협박을 저런 식으로 한 거네요. 돈을 안 주면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? 소름 끼치고 진짜 아주 지옥에 사는 거예요. 체육을 얘기해서 또 무슨 욕을 내가 욕을 썼나? 가실 수 그냥 참 집요한 놈이구나. 아주 악착 같은 놈이구나. 이야기를 듣는 동현 씨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. 아버지에게 500건에 달하는 협박을 일삼은 사람은 누구일까? 거래 은행을 찾았습니다. 그 상대 계좌하고 이름하고 좀 알고 싶거든요. 알 수가 없어요. 상대방이. 만약에 은행 간의 계좌일 때는 어디가 은행인지 잘 나오잖아요. 개인 정보를 함부로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중개 요청하셨는데 중개하실래요? 이렇게 물어봐요. 네. 그러면 그분 분명히 안 하신다고 하실 거거든요. 이 경우라면 개인 간의 협박이신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주셔야 하시거든요. 이 모든 게 정말 윤 대표가 놓은 덫일까? 그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인데요. 저는 피해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후원자 탈퇴에 발생한 수수료를 요구를 하셨던 거잖아요. 저한테. 그 사람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후원 일을 한 10년 정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했던 행동은 사기꾼이라서 괘씸해서 한 행동일 뿐인 거고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연락 좀 달라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. 씨의 계좌나 아버지 계좌에 욕설이 좀 섞여 있길래. 그건 제가 아니라니까요. 그냥 이거 방송에 나갈 것도 아니에요. 끊을게요.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. 우리는 100% 이상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대표가 돈을 보낸 거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버지가 윤 대표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아들이 가져갔다 말한 2억 원. 그 2억 원 얘기가 계좌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. 2억이란 얘기를 아버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다니? 다른 건 없대요. 1억 내놔라. 너 아빠한테 2억 가지고 도망갔는데 1억은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. 그건 이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100% 의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. 게다가 윤 대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윤 대표에게 연락한 2월 말 아버지가 받았던 이런 협박도 끊겼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자꾸 소문이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. 지금도 네. 계속 오고 있고 하는 것들 있죠? 네.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. 계속 전화가 오는 걸 알고 있네요. 선생님, 그러면 누굴까요? 그러니까 저 말고도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니까 돈 내달라고 하는 거라고요. 욕하면서.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지금 그 사람 신고를 제가 할 수도 없어요. 저는 지금 바쁘다니까요.